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희가 회장님 키르기스탄과 또 중국 갔다 오신 것까지 오늘 한번 쭉 1탄, 2탄으로 나가면서 찍어볼게요. 자,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그냥 막 어깨춤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새? 그렇죠. 지금 세계 속으로 우리가 2024년도 슬로건을 잡았는데 우리가 뿌린 대로 그것이 또 우리가 그 직접 나가려고 하면 굉장한 자금과 또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키르기스탄과 그 다음에 중국과 또 일본까지 그쪽에서 전부 다 준비가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다 보니 굉장히 그 세계 시장도 쉽게 이렇게 진출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보면서요 이런 네. 걸 느꼈어요. 네. 삼성 그러면 무조건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아, 네. 그죠? 무조건적이잖아요. 네. 근데 백옥생이 원래 삼성보다 더 저는 멋진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 속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걸렸잖아요, 시간이. 네, 그 드러나기까지는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딸려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세상 속으로 드러내니까 네. 회장님과 함께 열심히 회장님이 그냥 그 바쁜 시간에도 일주일이면 뭐 다섯, 여섯 번씩 영상 찍어가면서 네. 진짜 드러내지 마야 될 것까지 드러내서 그렇죠. 고통도 받으셨지만 네. 그렇게 드러나니까 네. 이제는 밖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에 우리 세상으로 나가는 이제 방향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백옥생에 잊혀졌던 브랜드를 다시 이제 들음으로써 아, 백옥생이 아직 살아있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백옥생이 이제 세계 속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기존에 백옥생 아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고 아 정말 이 백옥생을 키워야 되고 살려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 우리하고 너무 타이밍이 좋은 나라들만 지금 현재 그쵸? 만나는 네.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 같은 나라죠. 그러니까는 형제의 나라 같은 분들이 이제 일단은 다 먼저. 그렇죠.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저도 너무 신기한 게 한국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진행했던 부분이 이제는 동남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또 아시아 시장에 딱 이제 백옥생하고 맞는 나라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제 저는 즐겁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우리가 동남아시아는 상상도 못하는 그죠. 그러니까 창업자 회장님이 유럽 시장을 간 거죠. 그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간 거죠. 그리고 안 먹게 들어갔죠. 예. 그때는 우리 거를 감히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 회장님은 그 유독 우리 제품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의 그 지금도 해롯백화점은 그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상태잖아요. 네, 그죠? 네. 해롯백 영국의 해롯백화점이 그렇죠. 그런 데잖아요. 명품 프랑스에? 네. 프랑스는 어디죠? 뭐죠? 프랑스도 있고 영국의 해롯백화점, 미국의 삭스백화점. 삭스백화점 네. 또 프랑스도 있죠? 네, 네. 네. 근데 그런 데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갔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주 회장님은 그게 이제 하나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으로서 명성을 다 갖춰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아 시장과 중앙아시아라든지 동남아 시장이 벌써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너무나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넓은 시장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아시아 시장 즉 전 세계 인구의 70%가 넘는 이 아시아 시장만 잡더라도 우리는 뭐 충분하게 이 백옥생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근데 네. 키르기스탄 다녀오셔가지고 그 키르기스탄은 네. 정말 어떤 곳인지 한마디로 간당간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곳일까요? 네 키르기스탄은 사실 제가 이번에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다바오를 경험했기 때문에 네. 다바오의 물가와 똑같은 겁니다. 아 물가가요? 네 그래서 저는 야 굉장히 저는 안정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아, 좀 우리보다 굉장히 문화적인 부분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제가 그 다바오에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네. 사실 선생님이나 우리 부회장님은 저하고 갔을 때는요 10년 전에 10년 뒤에 그 모습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 갔을 때 10년 전이에요. 그때는 비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전부 다 이 호리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키도 좀 작고 감잡잡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엄청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저도 키르기스스탄이 물가 부분이라든지 환경이 아 다바오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10년 전에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물가는 다바오의 어떤 물가인데 문화적인 수준은 너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문화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그 성장했던 부분이 뷰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뷰티 쪽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패션 쪽으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벼곡생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제품의 어떤 우수성을 다바오에서는 아직 알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왜? 문화 수준이 아직 그 네. 쉽게 말하면 아직은 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키르기스스탄은 문화적인 부분이 뷰티 쪽으로 압도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아우 물가는 안정적이고 또 시계 다보의 물가를 가지고 있고 뷰티는 압도적으로 성장했다 보니까 우리 제품이 지금 바로 들어가더라도 이 마켓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이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또 좋은 환경이죠. 왜냐하면 키르기스스탄이 그 구소련 시절에 이스탄 국가의 모든 유통을 담당했고 무역을 담당했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대문 시장의 12배가 엄청난 유통시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저렴하고 물량으로서 거기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고품질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쉽게 말하면 로드샵에서나 백화점은 저렴한 제품은 아예 안 되는 거죠. 왜? 도매시장이 그만큼 크니까.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시내로 남대문 시장의 두 배나 되는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거기서 다 소비하는 거지 뭐 또 우리가 저렴한 제품 가져가서 그 시장을 넓힌다 절대로 안 먹힌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끼다 보니 우리한테 너무나 최적화된 나라고 그 중에서 이번에 또다시 제가 감동받은 부분 뭐냐면 무슬림 그러면 전부 다 처음부터 다 어떠서 얼굴만 딱 그죠 눈만 내고 그죠 그죠 히잡을 다 쓰고 있어요. 네. 근데 히잡도 전부 다 다바오는 검은색 아닌 회색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딱 들어가면 좀 어두운 느낌이에요. 네, 네, 네. 또 좀 화산 지역이 있다 네. 보면 도시도 검은 데다가 패션도 검다 보니 좀 예, 좀 뭐래 얼씬년스럽고 네. 좀 두려운 부분도 생깁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와우 무슬림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키르기스스탄 갔잖아요. 나는 히잡이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제가 그래 패션 쪽이 압도적으로 예, 다르다 그래 예, 예, 예. 히잡이 저는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전부 다 다바오는 회색 아니면 검은색이거든요. 어머. 근데 키르기스스탄은 하리하군요. 히잡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매주 토요일 날 토요일이면 왁싱하는 날이에요. 어머 이것보다 저희들한테 완벽한 시장이 있습니까? 이게 하늘에서 진짜 부어주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네, 부회장님 정말 아, 제가 정말 또 감사합니다. 너무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왁스를 개발했지만 전처리제하고 후처리제가 너무 제가 고민이었어요. 네. 그런데 백옥생에서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도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키르기스스탄을 다녀와서 왁싱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장했지만 기업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아카데미는 전부 다 이제 물려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직접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등관시했는데 이번에 키르기스스탄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제조 부분을 딱 봤는데 전처리제 후처리제가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지금 현재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그거를 보여준다는 게 너무 놀랐고 키르기스스탄은 뭐다? 토요일 날 왁싱하는 날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성 다 그렇습니다. 아직 다바오는 여성만 왁싱하거든요. 남성들은 한 20% 정도밖에 하지 않거든요. 근데
키르기스탄은 뭐다? 100%. 회장님, 예. 제가 뉴질랜드 가서 제일 적인 게 털이 이만큼씩이에요, 걔네들이. 네. 그래갖고 바닷가에 가서 그 네. 햇볕에서 전부 누워있어요. 그래서 네, 네. 저 사람들은 왜 이 뜨거운 햇볕에서 저렇게 누워서 저러고 네. 있을까? 그랬더니 네. 여기에 무슨 벌레인지 뭐가 산다는 거예요. 아, 네, 기생충처럼 이렇게. 예, 뭐가 네, 있대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죠. 지금 현재 우리가 특히 키르기스탄에서 왁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지저분하다가 아닙니다. 지저분하다가 아니고 더럽다. 어머, 어머. 그러니까 우리가 왁싱을 하지 않은 사람을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왁싱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건강과 좀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요. 거기는 명확하게 왁싱은 정결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 회장님께서 네. 이게 저 세상과 이 3차원과 4차원 세계에서 회장님한테 이 뭐를 메시지를 줄래니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이러실 것 같아. 이놈아 바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왁싱도 전부 다 제가 힘든 지역에서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키르기스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화장품과 또 마찬가지로 왁싱 문화 이것을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진출할 것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자격증을 발휘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법인 준비와 또 거기는 발빠르게 사실 매일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모든 것을 연결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키르기스탄이 우리의 또 중앙아시아의 미래의 먹거리로 완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제가 이 왁싱을 지금 이제 저희 며느리가 이번에 또 나올 텐데 네네. 저 왁싱을 배워라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왁싱을 해야 되겠어요. 멋지죠. 왁싱샵을 해야 되라고. 아 멋지죠. 피부샵이 아유, 물어보지도 않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부샵과 왁싱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정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틈새 시장이고 또 지금 이제 피부 쪽이라든지 그 헤어 쪽에는 이 정말 많은 노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또 우리가 벼곡생에서 디바이스 좋은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또 널리 알리려고 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우리는 진짜 뿌린대로 지금 세상 속으로 했다가 이제 세계 속으로 갔는데 바로 지금 실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외국에서 지금 매출도 막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지금 네, 중국이 일단 먼저 스타트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이제 투자조합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노학균 대표께서 이제 또 일본을 다녀옴으로써 일본은 7월 때부터 이제 저희들 본격적으로 멤버십을 하겠다라고 거기서도 미팅하고 뭐 애프터 미팅까지 다 잘 하고 무사히 어제 교육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네네. 자, 이거는 요 열기는 2탄까지 바로 이어질게요.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